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아 이제 자연요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게 되셨고 더 의지가 생기셨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좋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약간 조급해하는 게 이 수술을 해야 될 날짜가 다가왔거든요. 이제 자기 밀어놨는데 근데 이 수술 전에 확실하게 좋아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생즙 단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께서 걱정은 이제 저체중이기 때문에 이분이 43kg였거든요. 저체중이니까 아 이거 단식을 하면은 자기가 체중이 더 빠지고 몸이 약해질 텐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 다년간 이제 단식을 지도하고 저 스스로 단식을 이제 해봐서 알고 있지만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다 회복됩니다.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라고 이제 설득을 해서 간신히 시작을 했습니다. 집에서도 걱정이 많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분께서 단식을 하시면서 이제 숙변을 이제 배출을 하셨는데 고형질은 먹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이제 생즙 단식을 하고 밀사각으로 관장을 하셨는데 단식 5일째 이제 마지막 날에 매출하기만한 숙변을 아주 시커먼 아주 그런 크기의 숙변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굉장히 지독해가지고 식용창 냄새 정말 이게 식용창 냄새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체중은 빠졌지만은 자기가 걱정한 것처럼 뭐 쓰러지거나 어지럽거나 뭐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가 다가왔기 때문에 먼저 혈액 검사를 하시고 검사를 받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빈혈이 없어진 거예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갔어요, 오히려. 그리고 뭐 갑상선도 이제 정상 범위이긴 했지만 경계 수치에 있었었거든요. 그 수치도 올라갔고 갑상선 기능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보식을 잘 하니까 체중도 다시 금세 회복하고. 그러면서 초음파를 찍었더니 의사가 이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했던 뭐 몇 달 전에 그랬던 분이 좋아졌네요 하면서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와보시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환자분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수술을 안 해도 되는구나. 당연히 이제 생리통은 이제 하나도 없고 설사도 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목표는 이제 완전히 이 자궁근종을 완전히 없애자. 그런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또 한 가지 좋아진 점이 뭐냐면은 숙변이 배출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자기 손이 여름에 굉장히 차가지고 이제 사람들 만나고 할 때마다 이제 자기 이제 그 직업이 사람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직업이에요. 그런 직업이어서 자기가 굉장히 이제 그 손님들한테 미안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지금 오히려 손이 따뜻해져가지고 그런 이제 그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숙변 배출되면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리통도 없어지고 손발도 따뜻해지고 그러한 이제 좋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수많은 생리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분보다 더 사실은 심한 환자는 저는 못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약한 생리통 환자분들은 치료되기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생리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이제 많은 분들 혹시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나도 그런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셨다면은 꼭 이런 그 현미식과 또 밀사과 생즙 단식과 또 이러한 요법을 통해서 분명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고칠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